하나 둘 셋 공칠소 합격 가자. 지금 렌택에 왔습니다. 어? 영주의 명물 렌택. 네. 이 첫 번째 렌택입니다. 네. 지양이 다녀간 렌택 먹방. 그러니까 이거 보네. 렌택 가게 지나갑니다. 중앙 분식에 왔습니다. 영주까지 왔으면 꼭 먹어봐야 된다 했는데, 우리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희 씨 인터뷰 마치고 중앙 분식이 왔습니다. 여기에 쫄면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가 세 개 있습니다. 쫄면, 간장 쫄면, 곱빼면. 이게 그냥 쫄면. 이게 간장 쫄면입니다. 어우 맛있겠네. 단무지까지. 이어봅시다. 간장 쫄면 이렇게 손 들어봐. 근데 맛있어 보인다. 자, 이게 떡입니다. 쫄면입니다. 간장 쫄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먼저 먹고 할까? 새로운 거? 맛있네요, 또. 간장 쫄면. 제 맛인데? 궁중 떡볶이 많죠? 네,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양념이에요. 진짜 맛있다. 지방에 오면 또 이런 재미를 했어야지. 맞아. 지방 명물 또 먹어야지. 맞아. 어 면도 다르네. 아무래도 달라. 이건 좀 특이한 맛이다. 맛있더라고요. 오다 엄청 커. 사람들이 막 바로바로 해서 못 먹으면 어떡하나 생각했었는데. 다행이다. 형님 여기 어떻게 하셨어요? 공주 맛집 치면은 현대 가고 이거 두 개만 나온다니까. 신기하다. 오늘 그래도 한이님 덕분에 잘 먹고 잘 놀다 갑니다. 진짜. 영주에 대한 좋은 기억이 남았는 것 같아요. 영주 생각하면 이제 딱 기분 좋은 그런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이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다르다니까. 맞아요. 진짜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오, 덕분에 엑스포도 잘 구매하고. 근데 이거 괜찮다. 간장 쫄면 괜찮아요. 꼭 드셔보세요, 이거. 살다 보면 진짜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진짜 다양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진짜 아이러니하다니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축제 사제도 10년에도 안 된 놈인데 아씨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런데 보니까 되고 내가 이렇게 지금 10년째라고 있고. 딱 됐어. 빨리 나 먹는다. 내가 맨떡을 더 먹어야 돼서 밥 말아먹으면 맛있겠다. 렌터를 위해서 조금만 남겨주겠습니다. 건강소스. 반말은 맛있겠다. 완뽕했습니다. 완뽕에 완쫄이네. 완쫄했습니다. 완쫄. 잘 먹었습니다. 되게 만족하십니까? 아 여기 네? 대만족. 이 대만족. 간장도 먹고 일반 쫄면도 드셔보세요. 예. 네. 아 저는 진짜 간장을 추천합니다. 간장. 간장이 진짜 이거 새로운 맛이었어. 잘 못 먹는 맛. 약간 궁중 떡볶이 같은 맛이긴 한데 그래도 네. 또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아유. 아, 네. 잘 먹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네. 렌떡으로 갑니다. 렌떡 지양이 방문할 렌떡. 그렇죠. 지양보다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충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 영주 이 시내가 엄청 조용합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다 대구 가서 먹나 보다. 영주 365 시장에 써 있다. 영주 365 시장. 오, 사람 많다. 자리 있나? 줄 서 있습니다. 줄 엄청 많이 서 있네. 일단 줄 서. 맛집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시작해서 전부다. 전부다 이 렌탁집입니다. 그냥 포장줄이고 여기 먹는 거. 아, 이게 먹는 줄이야? 네. 1인분이랑 찌개만 하랑 떡볶이 오뎅 저기 포장주의하구나. 렌택입니다. 렌택. 하나씩 다 먹어보자. 다시 못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정도 장사가 된다면 공무원 안 해도 될 가능성이
하지만 이분들도 얼마나 고생하실까요? 예, 주문할게요. 떡볶이 1인분이랑요. 네. 그다음에 튀김 5개랑 이 무로진 5개. 사장님 여기 지금 맥주 한 잔 먹어도 돼요? 네, 그래서 저 앞이죠. 네, 저 앞에서. 네. 네, 멀리서 와서 한 잔 먹고 싶어서. 네. 저희 다시 못 왔어요. 이렇기 때문에 많이 먹고 가야 되는데. 그럼 터지더라도 하나는 먹어봤어요. 아, 다르나요? 6,000원이요. 야, 우리 모시겠지? 떡볶이랑. 떡볶이랑 튀김이랑 오뎅이요. 떡볶이 튀김 오뎅. 아이고, 맛있겠네. 다 먹고 가겠습니다. 네. 다시 못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됩니다. 네, 열심히 먹고. 그리고 저희 소주 한잔 먹겠다고, 맥주 한잔 먹겠다고 허가 받았기 때문에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시죠. 아유, 오늘 고생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고생했습니다. 아, 먹고 살기 힘드네. 여러분 이거 허가 받고 먹는 거예요. 허가 받고. 네. 리더 하나 보자. 네. 이거 허가 받고 먹는 겁니다. 물어봤어요. 네. 아, 맛있네요. 아, 렌덕 보여드릴게요. 렌덕 이렇습니다. 떡이 엄청 커요. 맞네. 영주 시민들 다 토요일 날 저녁에 이거 봐서 먹네. 확실히 지방 음식이 더 맛있어. 맞아. 음식. 아, 이리 하면 얼마야? 근데? 얼마 냈어? 6,000원이요. 어? 6,000원. 이게 한개 6,000원이라고? 이게 한개 6,000원이야, 이거? 네. 6,000원. 와. 아니, 이거랑 요거 다 해서 6,000원이야, 네. 6,000원. 여튼 진짜 서울이 양아치야, 진짜. 와, 엄청 싸다, 이거 완전. 서울엔 이거 떡볶이만 6,000원 받겠다. 1인분 막 4,000원, 5,000원 받잖아. 네. 튀김, 튀김. 자, 여러분, 한잔하시죠. 자. 이거 사오기 잘했다. 이 정도 먹어볼게요. 아무리 찾아봐도 맥주랑 소주 먹는 거 우리밖에 없다. 대부분 학생들이네, 근데. 오뎅도 겁나간다. 아, 다 맛있네. 오늘 다 맛있네. 오늘 성공했어. 두 개 다 먹고 난 성공했어. 저 중앙식당은 내가 못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거 먹었으면 성공했습니다. 다 비웠습니다. 서울도 사람 사는 곳이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우와. 네. 잘 먹었다. 오늘 싹 비웠습니다. 싹 비웠어. 진짜요? 오, 많이 드셨어. 싹 비웠어. 잘 먹었습니다. 이제 슬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는 영주를 떠나보려 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갑니다. 서울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제. 지향 플랜카드만 없으면 뭐 똑같은 건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정말 오늘 푸근한 인심. 네. 네, 영주에서 많이 느끼고 갑니다. 중앙식당부터 진짜 여기 렌터까지 완전 만족하고 갑니다. 아, 서울에 우리 집 앞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영주 마무리하고 갑니다. 네. 한이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아갑니다. 네, 덕분에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갑니다. 앞에 영주역이라서 있습니다. 영주역 가자!